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편인 문법 교수 윤광덕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문제응용 1-2 8강 마지막 회까지 오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예습하신 다음에 이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로럴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방은요, is hollowing out. 어떻게 되고 있대? 다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unable to feed itself. 그리고요, 모두 불가능하니, to feed itself, 자급자족도 다 불가능하대요. 자급자족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빈칸, supply food, 음식의 공급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음식 공급, to the continent's rapidly growing megacities. 어디에 대한? 빠르게 growing, 자라고 있는 대도시들의 음식의 공급은커녕, 음식의 공급은커녕, 뭐하고 있다? 자기 자급자족도 못하고 있다. 뭐뭐 하기는커녕 다 뭡니까? 얘는 다 지금 무슨 문제야? 어휘 문제예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let alone, 뭐뭐 이기는커녕. 3번 뭡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4번, in addition, 게다가. 다 뭐예요? 2번입니다. 이거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법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는 뭐다? 접속 부사가 들어갈 자리다. 얘 동사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동사였다면 당연히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였어야 되겠지? 얘는 동사 아닙니다. 얘는 그냥 명사로 썼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다음 뭐예요? 네, 해석으로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rank doesn't like my films, but his boss as well as his colleagues 빈칸. 해석해 보면 프랭크는요, doesn't like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화를요. 그런데 그의 보스 누구뿐만 아니라 그의 컬리규뿐만 아니라 그의 보스는 좋아한다라는 그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좋아한다. 자, 1번, 2번, 3번, 4번을 보아하니까 대동사 do를 이용하래요. 대동사 do. 앞에 좋아하다라는 doesn't like 썼으니까 여기는 좋아하다라는 그 like에 대한 대동사로 써주시면 되겠다. 대동사. 자, 근데 누가 좋아요? but 뒤에 누가 좋아하니? his 보스가 좋아합니까? 아니면 His colleagues가 좋아합니까? 당연히 그렇지. AS를 취하는 his boss가 좋아하죠. 여기 B라고 쓸게요. B 기억나지? 상관접속사. B as a. 어디다 설치하지? B에다 설치하죠. 얘랑 똑같은 게 뭐야? Not only A, but also B. 여기 얘도 마찬가지 B에다 스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어는 누굽니까? His boss예요. His boss 3인칭 단수 3단이면 1번 아니면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죠? 3인칭 단수가 주어니까 does나 does so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so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지금 답의 근건데 답 뭡니까? 1번으로 가셔야 돼요. so를 왜 써? so는 대명사로 쓸 때는 딱두 가지밖에 안 돼요. 첫 번째 뭐야? 보호 역할. 두 번째 뭡니까? 절수식. 절수식 할 때는 이제 I think so라든가, I hope so라든가. 예를 들면 앞에 애가 얘기한 거야. 뭐 she is smart. 그녀는 똑똑한 것 같아.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so가 뭐야? 앞에 있는 절을 그대로 받는 거지. I think she is smart. 이 똑같은 뜻이잖아. 그때 so가 앞에 있는 절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혹은 보호로 쓸 때, 뭐야? She is poor. And, 그리고 he is so.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보호를 그대로 받을 때 so를 쓸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Frank는 doesn't like my film. 나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그의 boss는 좋아한다고. 뭐야, 지금? Film은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를 so가 받을 수 없다고. 뭐야? 보어나 절밖에 못 봤습니다. 목적어는 쏘가 받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뭡니까? 그냥 1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냥 like 합니다. Frank doesn't like 하지만 his boss does. 이렇게 써주시면 그냥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뒤에 이제 목적어는 그냥 생략된 거지. I like 뒤에 목적어까지 아예 다 대동사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